우리는 부글이에요. 안녕하세요. 다같이 미술학원의 주원쌤, 혜지쌤이에요. 자,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. 소개는 혜지쌤이 해주세요. 이 콘텐츠는 질감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한 콘텐츠고요. 콘텐츠명은 부글이에요. 부글이 뭐죠? 부탁하면 그려주는 부글입니다. 아, 그러면 어떤 거든 부탁하면 다 그려주시는 거예요? 아니요. 투명 질감과 반사 질감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 중에 반사 질감부터 시작할 거예요. 자, 투명체와 반사체에 상당히 중요한 질감이죠. 실기대부터 시작해서 수시, 정시까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출제된다고 할 만큼 높은 빈도수를 자랑하고 있는 질감인데요. 네. 그만큼 중요한 질감이니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투명 질감과 반사 질감을 선택했습니다. 그러면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학생들이 부탁하는 소재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선택해서 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. 다들 이해하셨죠?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뭐 출제되었던 소재라든지, 아, 이런 소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, 이렇게 방법을 알고 싶다 하는 소재들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희가 하나를 선정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할게요.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. 그럼 저희는 다음 1강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부글링 하세요. 이 콘텐츠는 이 콘텐츠는 질감 표현을 알리드 다시 진짜 처음부터 다시 질감 표현이 말이 왜 자꾸 생각 안 나지? 반사 질감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 중에 투명 반사 질감부터 시작할 거. 자, 투명체와 반사체에 상당히 줄 나도 이렇게 돌리고 쌤도 그렇게 돌려. 고객님 하세요. 한 번 더 해야 되겠다.